처음에 그 캐스팅 소식을 이제 기사로 접하게 됐는데, 네, 진심으로 반가웠고요. 너무 좋았어요. 그래서 진짜, 근데 이렇게 실제로 만나고 더 같이 하길 참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점점 더 촬영을 하고 있고요. 제가 오히려 좀 무표정이고 좀 그렇게 진부할 수 있고 좀 썰렁할 수 있고 있는 그런 분위기들을 그 씬 안에서 세경이가 많이 이렇게 올려줘가지고 즐겁게 잘 촬영하고 있고요. 뭐 촬영하면서 뭐 가장 뭐 힘든 거라고 할 건 아니고 뭐 그래도 좀 유난히 촬영을 하면서 좀 생각이 많이 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특히 맞을 때 무표정 짓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. 이렇게 맞으면은 그 표정이 나오는 거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잖아요. 근데 그거를 억제해야 되는 게 좀 너무 그냥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그게 자연스럽게 계속 보이니까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살면서 이제 성격적인 부분들도 좀 많이 달라질 것 같고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아 생각만으로도 지금 고민에 빠지셨어요. 너무 힘든 시련을 주셨네요. 저는 고기 냄새를 보고 싶어요. 투뿔로 그렇죠? 투뿔. 네. 네 살치랑 안창으로 해서. 예, 알겠습니다. 특히 남궁민 선배 형님은 유한이랑도 같이 작품을 해가지고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. 그래서 처음 뵀을 때부터 굉장히 너무 반가웠고요. 그래서 형님 잘 따르고 있고요. 형님이 더 잘 챙겨주시고.